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월 10일 수요일 뉴스24 시작합니다. 오늘 첫 소식입니다. 지난 7일 나일스에 위치한 우리 마을 한 식당에서 미 중서부 영남 향후의 신년 할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. 이번 모임은 오후 5시에 시작되었고 권영석 부회장의 진행에 따라 5시 40분부터 순서가 진행되었습니다. 작년 한 해의 사업 경과 보고와 함께 최상희 이사장의 신년사가 이어졌습니다. 또한 김기영 부회장의 새해 사업 계획 발표가 있었으며 김종갑 전 한인회장과 권영철 전 상공회의소 회장의 격려사가 이어진 후 영남 향후회의 임원진이 소개가 되었습니다. 이번 행사에는 시카고 지역의 영남인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모든 순서가 마친 후에는 저녁 식사와 함께 친교가 이어졌습니다. 이번에 뭐 상조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발족을 시켜서 이제 정말 영남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리고 뭐 상을 당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또 좋은 일도 있겠죠. 그런 분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특별히 또 많은 활동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. 늘 건강, 첫째 건강, 둘째 이 사랑이겠죠. 우리 가정도 사랑, 그리고 영남 향후회를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도 변치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정렬 회장은 2016년에는 더 많은 외부 활동과 함께 영남인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.